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응력과 변형률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공학을 배우거나 항공, 우주, 뭐 토목, 뭐 조선, 자동차 등등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어떤 구조물과 관련된 설계를 할 때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개념을 떼놓고는 단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수많은 빌딩, 다리, 그리고 뭐 생산 시설들을 볼수 있겠죠. 뭐 플랜테이션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어떤 압력을 받는 압력 용기, 그 다음에 모빌리티 관련된 뭐 항공기, 자동차, 조선, 이 수많은 즉 우리가 일상에서 본 많은 구조물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그거를 제조를 할 텐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익숙한 빌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떤 특정층을 한번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100층 중에 20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80층이 존재하는데 이 80층을 요 20층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기둥들이 있을 테고요. 그죠? 그다음에 각 기둥들 사이에 플레이트가 있을 겁니다. 플로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지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다양한 재료,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부속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층에 있는 80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각 부속품들이 떠받치고 있어야 될 테고, 그러면 이 모든 로드를 각 구성품들이 얼마만큼의 포스로 떠받치고 있는지 계산을 해서 알아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각 구성품 중에서 계산을 통해 알아낸 포스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부위의 스트레인,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인이 페일리어 모드를 벗어나면 안 되고 페일리어 모드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계수 3배로 안전하게 설계합시다 뭐 10배로 안전하게 생각합시다 하는 그 세이프티 팩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건 모든 부재를 모든 형태를 계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설계가 되겠죠. 빌딩뿐만 아니라 다리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뭐 마찬가지겠죠. 날개를 설계를 하는데 이런 부위들, 이래서 날개와 동체가 연결된 부위를 우리는 어떻게 설계할까요? 똑같죠. 모든 포스를 모든 구성품으로 분해를 하고 모든 구성품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계산을 한 다음에 안전계수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럼 응력, 스트레스, 변형률, 스트레인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볼 텐데요.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노멀 스트레스랑 슈어 스트레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빌딩과 같은 구조물이 있을 때, 물론 빌딩은 이제 자중에 의해서 위와 아래 방향으로 압축 힘이 존재하겠지만, 어떤 텐션의 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 구조물의 임의의 면적, 임의의 단면을 생각을 해서, 가상으로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조각들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즉, 뉴턴 로에 의해서 힘 평형이 유지가 돼야죠. 그러면 그 자른 단면에는 이에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동일한 어떤 인터널 포스가 존재하게 될 테고, 이 인터널 포스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스트레스가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이러한 거를 우리는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고, 슈어 스트레스, 즉 전단 응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에서 힘을 주고 아래에서 힘을 줬는데 가상의 면적을 단면을 여기를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조각이 그대로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려면 이 가상의 단면에 위쪽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힘은 이 면을 쓸려주는 방향으로 슈어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슈어 방향의 슈어 포스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이거를 슈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타우로 표현하고 노멀은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멀 스트레스는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을 테고, 쉬어는 이런 다리를 우리가 절단을 했다고 하면, 여기 부위에 수많은 부속품들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부속품들이 이런 쉬어를 견딜 수 있게끔 각 부속품의 모양, 재질 등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즉, 설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다리 형태는 위에 텐션의 케이블이 각각의 또 케이블 형태로 자중을 잡아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중이 이 다리가 아니라 이 케이블로 갈 겁니다. 뭐 어찌됐든 일반적인 이런 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힘이 주어지면 우리가 자주 보는 구조물들은 변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계산을 통해서 변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포스 이퀄리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과연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느냐로 우리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제 구조물들은 자세히 보면 수 밀리미터, 수 센티미터 정도씩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필요한데요. 이 변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래 부재의 길이가 L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 길이 우리가 텐션을 줬을 때 길이가 좀 늘어나서 1m였던 길이가 1.1이 됐다라고 하면 1분의 1점 0.1이 돼서 0.1이라는 스트레인을 가진다, 변형률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엔지니어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트루 스트레인이라는 게 있겠죠. 진 변형률인데요. 얘는 결국은 부재를 잘게 쪼개서 각각의 부재가 이렇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큰 부재의 전체 변화된 변형률은 얼마냐로 우리가 합산, 즉 인티그럴을 하면 나오는 게 트루 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스트레스도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편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주어지는 힘은 쉽게 측정을 할수 있고, 면적은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힘을 초기의 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엔지니어 스트레스라고 하고, 하지만 실제 재료는 텐션을 받아서 늘어나면서 변형이 일어나고, 이 단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드는 단면적으로 이 포스를 나눠야 실제 단면적에 주어지는 진짜 응력,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 응력을 우리는 트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우리 아바쿠스 구조에서 부분 다루는 편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FEA는 결국은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게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우리 복잡한 구조물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계산을 하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어떤 페일리어 모드, 어떤 기준치랑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즉, 일반 구조물은 이런 1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이 될 테고, 그럼 3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단면이 이렇게 호리잔트란 방향이 아니라 비스듬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3차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정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확장한 형태가 바로 스트레스만 볼까요? 보면, 예. 즉, 직육면체를 생각하고 이 미소 부분에서 각 면에서 포스가 작용하고, 이 포스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응력,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이 응력 분포를 우리는 이렇게 노멀, 시그마 1,1이라고 되어있죠. 이 노멀 스트레스랑 시그마 1,2와 시그마 1,3라는 어떤 두 방향의 쉬어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토탈 9개의 컴포넌트. 하지만 포스와 모멘트 이퀄리엄을 생각을 하면 6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3x3 매트릭스로 우리는 표현을 할수 있고,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각 방향, 벡터, 스칼라 형태로 우리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그 부분은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해했는데, 우리 보통 압력이란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압력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압력은 대부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압력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면 오히려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은 스트레스 형태 중에 매우 특별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유체가 있다라고 하고, 뭐 그러면 알갱이들이 막 있어서 이런 구조물에 유체에 압력이 작동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이 있을 때 물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저항이 있나요? 없죠. 즉, 시어 방향으로는 저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사기나 이런 데 잠겨져 있는 물에 수직 방향으로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죠. 즉, 이 알갱이들이 자기들끼리의 포스를 전해주는데, 시어 방향으로는 흘러버리기 때문에 시어 방향 포스는 없고, 오로지 표면의 노멀한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지고, 따라서 미소 면적에서 생각했을 때 항상 노멀 스트레스만 존재하고, 이 노멀 스트레스는 잡아당기는 텐션이 아니라 압축 능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단 능력이 없고 노멀한 방향이면서 압축 상황일 때 우리는 이런 거를 프레셔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컴프레시브한 상황이고, 모든 방향에 동일한 값을 가진, 물론 사실 하이드로스태틱 상황을 따지면 위아래는 다르겠지만, 미소 면적을 따지면 모든 방향이 같은 아이소트로피이고, 노멀한 방향만 있는 노멀 스트레스가 바로 프레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압력이 결국은 스트레스인데, 압력은 노멀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 거. 즉, 그게 노멀 스트레스였던 거고, 이 압력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이렇게 쓸었을 때 밀린 방향의 힘도 있다라고 하면, 이 힘은 압력이 아니라 shear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이 shear와 압력, 노멀 스트레스의 조합형으로 아까 봤던 3x3 매트릭스 형태의 제네럴한 상태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잡아당기는 텐션 테스트, 즉이 부재가 잡아당겼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압축을 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압축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스트레스가 구조물 내에서 뭐 얼마나 복잡하길래 우리가 3차원 아니면 이렇게 수식, 미분, 적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지 정말 필요한 건가요? 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광탄성, 포토일라스틱 테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재료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런 광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거품에서 나오는 무지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바로 변형률에 근거해서 나온 분포도고, 즉 결국은 스트레스 분포입니다. 즉 양쪽에서 압축 응력을 줬는데, 이렇게 실린다는 때이원 서클 형태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분포함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하는 구조물, 비행기, 자동차,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단순한 원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띨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한 방향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3차원적인 계산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버텨야 된다. 압축을 했을 때 뭉개지지 않고 버텨야 된다. 우리가 이런 페일리어 모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카니컬 페일리어 모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프랙처, 크랙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페일리어 모드라고 하고요. 일드, 어떤 우리가 연신을 줬는데, 보통 재료들은 연신 힘을 제거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 지점을 벗어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 번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항복 응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메탈 계열이 디플렉션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물들에서 우리가 구조물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형을 넘어갔을 때는 페일리어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좌구력에 대한 버커닝, 피로에 대한 퍼티그, 그 다음에 크립, 마모, 코로즌 부식, 충격,
뭐 이런 다양한 페일리어 모드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개념을 볼 때는 요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항공기, 자동차 등을 우리가 계산을 다 해서 어떤 특정 부품, 특정 부위, 특정 형태, 특정 재료를 가봤더니 거기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걸렸더라. 그러면 얘가 설계가 안전한가요? 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거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시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할때 우리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따라서 SS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라스틱 영역, 탄성 영역을 거치다가 어떤 지점을 지나면, 즉 여기서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을 지나면 영구 변형이 시작되고, 1번과 4번을 지나면 이제 파손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걸 설계할 때이 파손보다는 낮아야 되고, 영구 변형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 구조물이 데미지를 입는 거겠죠. 자, 영구 변형보다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영구 변형보다 얼마나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얼마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느냐, 구조물이 주변에 얼마나 큰 페일리어를 발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 계수, 즉두 배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정말 극히 안전하게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한 부속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페일리어가 이렇게 났는데요. 이렇게 까만 부분은 퍼티그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 브리틀 프랙처라고 해서 우리 엿가락 부러지듯이 그냥 메탈이 부러진 거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독타일 프랙처라고 했는데, 이게 늘어났죠. 늘어나고 잘 럭혀졌죠. 뭔가 영구 변형이 일어났으나, 즉 일딩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쭉 늘어나다가 파단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덕타일 프랙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덕타일 프랙처, 브리틀 프랙처, 파티그, 버클링, 크립, 고온의 어떤 화학 케미컬 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떤 고온의 용기,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크립 같은 게, 그다음에 코로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페일리어 모드가 되겠죠. 자, 이외에 다양한 이제 페일리어 모드가 있을 텐데요. 이런 모든 페일리어 모드의 기준을 시편으로 재료별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설계하는 형태를 계산을 통해서 안전한 영역 내에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스트레스랑 스트레인 개념을 잡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뭐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3차원적으로 팩터, 방향과 스칼라, 크기를 갖는 계산을 통해서 모든 거를 우리가 보아온 인류의 하드웨어를 다 결국은 설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들은 공학의 많은 학과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디테일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 채널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또는 중요하지만 이해하기에 좀 난해했던 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